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두 절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완벽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 복음이 시작되고 완성이 됩니다. 복음은 이 선언으로 시작이 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전도를 해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막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강도질을 했느냐. 물론 그런 강력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기준은 세상 법이 규정하는 죄의 기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깨뜨리시는 것이 바로 내가 왜 죄인이냐, 이 교만, 자기의입니다. 살인죄만 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으로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면서 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강도냐 억울해 했는데 마음으로 수도 없이 남의 것을 빼앗고 탐을 내었던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당장 지옥으로 던져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로구나, 이 죄된 본성을 처절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를 깨달아야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붙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거룩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하루,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나의 죄성이 오늘은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 이 아침은 내 가슴을 울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